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광안리 해변에 있는 수영부에서 왔습니다. 이름은요 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안리 다들 와보셨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부가 거기에 핵폐기 수를 붙겠답니다. 우리 보고 마실 수 있답니다. 너나 드세요. 우리 아름다운 바다를 오염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대혁명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왕과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마리 안뚜아네트. 우리 16세 마리 안뚜아네트. 그 마리 안뚜아네트 뭘로 유명했습니까? 빵대신 케인이냐라는 얘기했죠? 네. 그게 사실은 뭐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윤석열 그 안에 김건희 우리 보고 바닷물 대신 하지만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시민들에 의해서 모가지가 대강 잘렸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바다 광안리 제발 지켜주십시오. 구호 한번 외쳐야 되겠죠? 구호는 우리 안혜옥 선생님이 과거 전주집회에서 하신 구호가 있습니다. 이거 제 구호 아닙니다. 안혜옥 선생님도 하시지 마요. 윤석열을 도축하라라는 구호를 외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안혜옥 선생님이 저걸 통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도축하라는 표현 안 쓰지만 여러분도 쓰셔도 되니까. 그럼 제가 윤석열을 하면 저는 뒤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